이 지구가 태어나서 양육강식의 법칙은 예. 예, 지구가 깨지기까지 존재한다고 저는 예, 그렇죠. 예, 생각을 하고 보고 느껴왔고. 평양에서 8년 동안 군사복무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제대돼 가지고 고향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네, 그렇죠. 원래 사실은 여기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직업군인이 될 수가 있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10년 지나서 장교가, 뭐 장교는 10년 전에 장교가 될 수가 있죠. 예, 군관학교 갔다 오면. 예. 근데 장교가 아니고 북의 그 군의 직업군인이라 하면 초기 복무 상사 뭐 이런 식으로 직업군인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그런 걸 하고 싶어 하지 않나요? 네. 근데 그거는 북한군에서는 그 초기 복무 상사를 왜 일러주냐면 기술 병정이라고. 그 부분에서 한 가지가 그냥 내 머리를 딱 치는 거는 야 내가 이렇게 부모님 이런 글을 받고 나 하나 잘 되겠다고 여기 평양에 떨어지면 나 하나는 좋은데 아 부모님한테는 너무 재수런 마음. 아, 또 그런 마음을 가지셨구나. 철이 들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게 첫째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직업군인도 평생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직업군인이 나이가 보면 평균 45살에서 47살이면 그것도 또 제대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제대되면 어떻게 먹고 살아? 네. 그래서 그분들이 좀 인맥을 쌓다 보면 또 그게 무슨 이런 좀 그 너무 잘하고 노동자 군부대 노동자가 노동자. 또 따로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채용을 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아주 사회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그때 나이가 되면 참 그때까지는 잘 살았지만 잘 살 수 있지만 그렇죠. 먹고 살 수는 있지만 근데 그 나이 지나서는 이게 도토리 신세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또 없지 않아 있었고 그래서 두 가지 이유로 내가 빨리 제대돼서 이렇게 다시 시작을 하면서 토를 쌓는 게 나한테 많이 앞으로에서 좀 그렇죠.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되게 미래를 굉장히 크게 보셨네요. 그래도 네, 그렇죠. 제대하셔서 고향으로 오신 거예요? 네, 고향으로 와서 또 배운 게 운전이다 보니까. 그렇죠. 최고잖아요, 북한에서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저 최고라기보다는 그래도 뭐 권위라 해야 되나 위신이라 해야 되나 일반 뭐 지도원급들 간부들보다는 생활도 괜찮고 그렇죠. 그리고 어디 가도 이렇게 그 인맥이 통하고 말발이 서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첫째고요. 그리고 또 배운 게 그거다 보니까 이렇게 솔직히 군복무 10년 해서 다 입당은 해도 막노동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입당도 하셨어요? 네, 그렇죠. 그러셨구나. 그래서 10년을 채우다 보면요. 큰 뭐 이렇게 뭐 중대범 가오가 없으면 입당은 대부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이렇게 겪었고 제대돼서는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사회도 만만치 않죠. 사회가 더 만만치 않죠. 네. 군도 그런데. 군은 그래도 기초적인 거는 다 보장해 주잖아요. 그렇죠. 뭐 입는 옷이라던가 먹을 거라던가 잠자리라던가. 근데 사회는 모든 걸 스스로 스스로 내 운명의 주인은 나다. 나다. 이거 한 가지로 모든 거를 진짜 너무 오랜만에 내 운명의 주인은 나다. 뭐든지 스스로 개척해 그쵸. 나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그 밑바닥부터 하나하나 터전을 닦고 쌓아 나가다 보니까 또 수많은 경험과 수많은 고생과 또 그런 고초를 또 겪을 수밖에 없죠. 아니 그래도 고초를 많이 겪으셨다고 해도 북한에서 일단은 운전수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먹고 살만 하거든요. 그리고 막 삭막하게 사는 게 아니고 바깥 바람을 쐬고 이렇게 딱 뭐 등산이나 뭐 이렇게 둘놀이나 놀러 다니는 기분 창문을 활짝 열어제끼고 그 딱 바람을 이렇게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예, 질주하고 예. 이렇게 드라이브라 하죠. 여기서는 예, 우리나라 예. 드라이브. 예. 예, 그런 게 좀 많이 신났고요. 아, 북한에서는 제한속도가 있다고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네. 그 비포장도로에서는 제한속도가 없지 않아요? 아, 제한속도? 뭐 키로 뭐 그런 게 뭐 그런 게 없고 우선 차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제일 여기, 차선이 네, 여기하고 다른 게 비포장이니까 차선을 뭐 노란 줄, 하얀 줄, 네. 빨간 줄을 그릴 없죠.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많이 차이가 나고요. 네. 그리고 뒤에 타신 분들은 참 힘들죠. 야, 먼지가 막 그냥 먼지가 나지. 폭풍처럼 막. 저는 한번 타고 내리면은 있잖아요. 그 네. 꼬리뼈 아파가지고 맞아요. 아이고 꼬리뼈야 아이고 아파라 이러면서 내리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랬어요 저도. 네. 그래서 그 먼지가 너무 나는 게 그게 좀 안 좋은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신났다 하면 이자처럼 등산 가는 기분 예. 가다가 풀숲에다 뭐 음식도 그렇죠. 차려놓고 아이고. 좀 먹고 쉴 틈에 그렇죠. 예, 그리고 좀 이렇게 또 뭐 시내에 나가면 또 아 이게 또 시내바람 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기분이 나고 또 돈을 번다는 게 첫째 기분이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제일 첫째는 돈이고요. 그 다음에 또 삭막하게 한 곳에서 이렇게 안 있고 전국 사방 팔방을 다니면서 이렇게 드라이브도 하고 바람도 쐬고 그렇죠. 세상을 돌아본다는 그런 기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멀리 가거나 뭐 그렇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남들보다는 네 부분이,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운전 이렇게 하면서 좋았던 것도 있고 안 좋았던 것도 있고 이렇게 쭉 살다가 나름대로 생활 형편은 좋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가 탈북하게 되셨어요? 아, 또 탈북 이유는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서도 먹고 살 만큼은 살지 않았어요? 네.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조금 불법 장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했었구나. 네. 그렇죠.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 불법 장사를 안 하고 그냥 살았으면 살기 많이 힘들었을 거고. 맞아요. 네. 겨우 겨우 먹고 살. 네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불법 장사를 뭐 많이는 안 했어요. 많이는 안 했는데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잡히죠. 그러잖아요. 네. 밀수를 하셨어요? 아 밀수는 아니고요. 밀수품을 밀수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운데 딜러 역할을 한 거죠. 아 예. 네네네. 차를 또 움직일 수 네, 있으니까. 그쵸.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이렇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씩 뭐 날라가지고는 돈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씩 나르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차판으로 막 움직이는 크게 거죠. 크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복귀관이 뭐 커버를 선다 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 뭐 이렇게 시범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예, 시범겜이라는 거는 시범적으로 요 집중 한국어로 말하면 집중 단속 기간이죠. 네, 집중 단속 기간. 예. 그 기간에 걸린 사람은 뭐 무조건 뭐 교도소를 넣다던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이렇게 그런 물품을 운반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조금 날랐던 많이 날랐던 죄긴 죄지만 그렇죠. 교도소를 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아 뭐 내가 여기 그냥 있다가는 감옥 생활을 해야 된다. 근데 감옥 생활이라는 게 참 평민이 사는 것도 열악한데 감옥 생활하는 건 더 열악하잖아요. 그건 뭐 열악 정도가 아니고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저도 감옥 생활 해보니까 그 열악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서는 그냥 숨만 쉬고 그냥 사는 정도지 네. 겨우 그냥 아 진짜 아무튼 그래요. 아. 말할 수 없어요. 형편이 그러니까. 없어요. 그래서 야 참 이게 평민이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감옥에 가면 자식들, 와이프 어떻게 먹여 살리지? 그리고 뭐 어떻게 뭐 먹고 살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죠. 그렇죠. 그리고 나 하나 운명도 살아나올지 뭐 죽어서 그렇죠. 나갈지 그걸 뭐 판가름을 할 수가 그렇죠. 없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결심을 크게 먹고 또 이렇게 밀수꾼들하고는 이렇게
상부상조가 되고 인맥이 쌓이다 보니까 예, 올, 넘어올 수 있는 선은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큰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또 탈북을 네네. 하게 되셨구나. 탈북 연도는 몇 년도에 탈북하셨어요? 네, 2014년의 겨울에. 2014년 네. 겨울에. 네네. 그리고 이제 입국은 2015년도에 하셨고.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가장 최근에 탈북을 하셨네요. 네, 아주 최근도 아니지만. 그렇죠. 네, 또 뭐 아주 오래된 거는 않았고. 네, 오래되진 않았고. 근데 북한에 있을 때 내가 물론 감옥 가기 갈 위기에 처했지만 네. 쉽게 아, 한국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아 쉽지는 않았죠. 네. 네, 쉽지는 않았는데 그냥 입소문으로 너무 그 이렇게 비디오나 뭐 CDR 뭐 이런 거 너무 단속이 심해가지고 저는 네, 보지는 않았어요. 아 북한에서 네. 한국 드라마나 네. 음악 노래는 좀 하시지 않았어요? 아, 글쎄, 뭐, 노래는 그, 왜곡을 많이 했죠. 왜곡을 했어요? 예, 아니, 일반적으로 부르면 가사를 왜곡을 많이 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렇게 뭐, 드라마라던가 이런 거를 뭐, 수소문하면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애당초 제가 그런 거는 많이 신경을 안 썼어요. 왜냐면요. 내가, 장사도 불법 장사를 하는데 그거 영화 한 편 못 봤다고 내가 감옥 가는 건 너무 억울할 것 같더라.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예, 그렇죠. 그거는 좀 말하자면 정치성을 많이 띄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니 이거 잘못 봐서 혹시나 정치범에 걸리면 너무도 억울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입소문으로는 듣었지만 제가 예, 직접 보지는 않았어요. 네. 예. 그리고 경제적으로 중국도 우리보다 잘 살고 예. 한국은 더 잘 산다. 이거는 다 너무나도 잘하는 예, 예. 잘하는 사실이고 예. 그리고 여기는 브랜드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 질이 좋다고 하잖아. 예, 질. 예, 명품이라고 예. 하지만 우리는 예. 질이 좋다고 하잖아. 질이 좋죠. 예, 그러니까 뭐 여기는 싸구려다, 뭐 브랜드다, 명품이다 하는데 예. 우리는 그냥 예, 질이 좋고 예, 상품이 좋고 예. 예, 뭐 이렇게 뭐 중국 뭐 중국산이나 뭐 우리 국산보다 예, 이렇게 뭐 한국산은 아. 예, 질이 좋고 예, 이렇게 상품이 좋다. 네. 그러면 북한에 계셨을 때 한국 드라마나 이런 거는 안 보셨지만 아, 한국은 중국보다도 더 잘 살고 그리고 한국 제품은 질이 좋다. 네, 네. 그런 거는 알고 계셨구나. 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평양도 쭉 보면요. 이렇게 그 상표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죠? 브랜드라 하나 그걸 상표를? 여기도 상표라고도 하고 이제 뭐 조금 외래어스메 라벨이라고도 네네네네. 하고 그리고 브랜드 같은 경우는 어느 회사 이름.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름이. 그런 그 뭐 바지춤이나 그런 사이즈 다 적은 네, 거 있잖아. 그런 거를 가일로 다 잘라고 파는 그런 것도 있어요. 멀리 평양에. 야, 그 정도로 평양 사람들도 그 정도로 한국 제품에 열광을 하네요. 뭐 좋으니까. 그러니까요. 좋으니까. 네, 좋으니까. 예, 좋으니까 그렇게 좋으니까. 예, 쓰고 이런 쓰고픈 마음이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 평양에 있을 때 얘기 들은 거는 밥솥도 이렇게 이불 속에 감추고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평양에서. 예, 예, 그러더라고요. 이불 속에 감추고 전기 쓰는 것도 문제인데 예. 밥솥도 그런 거 쓰면 그렇죠, 또 안 그렇죠. 되니까 다 단속하고 하니까 그런 것도 뭐 이불 속에 감추고 진짜, 예,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를 들어볼 때 아, 우리가 세상을 못 보고 뭐 듣지 못하는 게 엄청 많으니까 분명히 잘 살고 발전되고 뭐 자가용이 뭐 1개인당 다 있고 예. 뭐 이런 거를 뭐 입소문으로 두드니까 예. 그러니까 다 들었구나 북한에 예. 계실 때 그리고 중국 영화는 많이 보시잖아요. 예. 예, 그 공개적으로 이렇게 파는 CDR 네. 예, 그런 거 보면 예, 자동차가 가면서 산에서도 막 전화가 되고 예. 예, 스마트폰 뭐 이거 예, 그걸로 막 그냥 전화하고 무전 치고 예.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참 발전됐다. 됐다. 네. 그런 생각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진짜 소박한 소원이 있었어요. 네, 어떤 소원이요? 네, 이렇게 어릴 적에 한 7살 됐나? 예. 네, 그때 참 바깥을 창창한 밖을 내다보는데 비행기 소리도 안 나는데 이렇게 하얀 구름줄이 착 예, 예, 예. 지나가면서 이렇게 깨알만한 예. 비행기가 착 지나가는 예, 걸 예. 봤거든요. 그래서 야, 내가 이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죽기 전에 저 비행기를 한번 타봤으면. 뭐야, 7살 때요? 네.
이야, 뭔가 남다르긴 했네요. 그래가지고 그런 소원이 이렇게 항상 마음속에 있었다. 항상 있었어요. 야, 예. 이게 사람이 태어나서 하늘에 나는 저 비행기 한 번도 못 타보고 내가 세상을 이렇게 사라지면 너무도 좀 억울하고 산 보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이렇게 그때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창창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은 둘째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장을 해서 그렇게 불법 장사를 하다 보니까 야, 내가 이렇게 탈북을 해서 좀 좋은 생활을 하면서 살수 있을 그런 희망이 없을까? 근데 막다른 골목에 오니까 사람이 이렇게 머리 정신 상태가 막 이렇게 물불을 가리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이 순간에 저는 순간에 순간에 딱 결정을 결정을 하시고, 하고 그 순간 결정하는 이틀 새로 다 했거든요. 야, 이틀 탈북하자라고 결정을 해서 이틀 만에 이제 중국을 거쳐서 중국을 넘어온 거죠. 중국으로 넘어오신 거예요. 야, 되게 그 결단력이 또 있으시네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말은 제가 좀 차분하게 뭐좀 조용히 하는 것 해도, 같아도 일단 결심을 딱 떼면 스타트가 바로 들어가는 거죠. 아, 예. 급하, 좀, 어떻게 보면은, 성격이 급하다. 네, 그렇죠. 외성적으로 볼 때는 다들 뭐 그렇게 급해 안 보인다고 하는데 내성적으로 제가 생각을 딱 가지면 하면, 그대로 밀고 안 나가면 막 이게 속이 안 풀리는 거죠. 네,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틀 만에 결심해가지고 중국으로 딱 오셨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오는 그 길이 있잖아요. 네, 루트라고 루트 하죠. 어느 쪽으로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너무 초긴장했지만 여행하는 기분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도 야, 내가 이거 하늘을 나는구나. 이 처음 비행기를 타는 경험이라는 게요, 진짜 야, 이게 내가 하늘을 이렇게 날아가는가? 그 기분이 참 긴장은 했지만 한쪽으로는 내 소원이 풀린 소원이 이루어진 이루어진 거네. 거죠.